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시청자 여러분, 아스카로시입니다. 신데렐라 걸즈 속 아이돌들의 매력을 소개하는 영상. 저번 시간에는 패션을 대표하는 3인방 혼다미오, 하카모리 아이코, 히노 아카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이 3명을 대표하는 유닛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긍정과 정열이 넘치는 열정적인 유닛 포지티브 패션. 포지티브 패션에 대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테니 같이 알아볼까요? 포지티브 패션은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등장하는 패션 3인방 혼다미오, 히노 아카네, 하카모리 아이코로 이루어진 패션 타입 3인 유닛으로 팬들 사이에선 줄여서 포지페라 불리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패션의 첫 등장은 2013년 6월 오마하스에서 진행한 제1회 드림 라이브 페스티벌로 등장. 초기에는 1회성 유닛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2013년 말에 나온 아카네의 SI카드 배경에 나머지 둘이 함께 등장하여 포지티브 패션이 이어지게 됩니다. 포지페 또한 베레마스의 신호등 중 노랑을 담당하는 미호가 소속되어 있는 유닛으로, 신호등이 소속되어 있는 유닛답게 다른 대표 속성 유닛처럼 포지페 또한 패션 타입을 대표하는 유닛입니다. 속성 대표 유닛 속 멤버들은 성격과 분위기가 어느정도 비슷한데, 핀체스는 귀여운 소녀들, 트라프리는 쿨한 고교생들로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성이 있는데, 포지티브 패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각 멤버들이 성격뿐만 아니라 개성마저 천차만별합니다. 미호는 긍정적이며 사람을 끌어들이는 리더의 매력이 있으며, 아이코는 부드러우며 느긋한 분위기에 주위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면, 아카네는 정열 그 자체의 존재로 주위의 모두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성격입니다. 특히 아이코랑 아카네의 갭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화학 반응적인 멤버들이지만 그 화학 반응 덕에 그녀들의 무대는 뜨겁고 부드럽고 재미가 넘치는 무대입니다. 포지티브 패션 역시 속성 대표 유닛이기에 애니메이션 내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희망을 준 계기는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에 나오는 미니 드라마인 매직아워 특별편에서 아카네와 아이코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여 요즘 주목하고 있는 아이돌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아이코가 미호를 지명하며 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덕에 애니메이션 내에서도 포지티브 패션이 나올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쿨에 들어서 프로젝트의 위험이 찾아오는 단계에서 트라프리 수준으로 유닛을 언급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연기와 솔로 활동으로 전향하는 과정에서도 미언급. 연기 활동 중에 미호의 곁에 아이코와 아카네가 함께 무대에 서 있거나 아이코와 아카네가 함께 있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등 그냥 함께 있기만 했고 유닛으로의 결성이나 활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핀체스도 마지막에는 어영부영하게 3명이서 유닛으로 활동하는 장면으로 나왔지만 포지티브 패션은 애니 속에서 밀어주는 그림조차 보이지 않았죠. 또 데레스테 내에서는 셋의 관계 언급이 각 캐릭터의 이벤트 스토리 커뮤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기에 머지않아 이 셋의 유닛곡이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이벤트 트리프롭의 예고에선 아카네가 상위 보상, 와키야마 타마미가 하위 보상으로 결정되고, 동시에 같이 부르는 멤버 안에 아이코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호가 없다는 점에서 당시 포지티브 패션 팬덤들이 분노와 서러움을 폭발시키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 뒤 2017년 2월 17일에 시작된 재화수집 이벤트로 포지티브 이벤트가 시작되며 전용곡과 전용 엠블럼이 나오게 됩니다. 웹게임 때는 핀체스보다 포지페가 먼저 등장하였지만 애니메이션과 데레스테에서는 큰 비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큰 활약을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홍보대사 콜라보. 일본 니신의 인스턴트 식품인 카레메시. 이 식품의 홍보대사는 바로 히노 아카네입니다. 카레를 좋아하는 아카네의 특성을 잘 살린 콜라보였는데, 그 2탄으로 카레메시와 포지티브 패션이 콜라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콜라보 전용 곡과 전용 MV가 등장. 하지만 MV나 곡 등 지금 받아들이기엔 너무 기묘했습니다. 거기다 이 콜라보 곡은 후에 가사를 바꾸어 포지티브 패션의 두 번째 유닛 곡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전용 앨범도 없이 말이죠.
포지티브 패션의 유닛 곡으로는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14탄의 정열 팡팡팔에 그리고 미싱 카렘시 콜라보 CM이자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27탄 마스터 월드에 수록된 스파이스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닛 곡 정열 팡팡팔에는 제목부터 열정이 넘치는 템포 곡으로 포지티브 패션이라는 유닛 자체에 정열과 긍정, 열정을 보여주는 가사와 멜로디가 특징. MV의 연출도 포지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배경은 러브레터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배경이며 학교 옷상을 무대로 만든 게 특징입니다. 이런 학교 무대에 맞게 가사 또한 청춘 속에 정열과 열정 그리고 긍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3D 라이브의 객석을 보면 아카네가 있는 쪽은 빨간색 사이 이름을, 유호가 서 있는 쪽은 주황색 사이 이름을, 아이코가 있는 쪽은 초록색 사이 이름을 들고 있는데 마치 포지티브 패션 버전의 신호등 조합을 연출시키는 게 인상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스파이스 파라다이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씬의 인스턴트 식품이 카레메쉬와 콜라보를 해서 탄생한 곡입니다. CM 곡이자 다른 속성 대표 유닛의 두 번째 곡, 크리에이틀 필드와 팔레트의 딜을 잇는 포지티브 패션의 두 번째 유닛 곡입니다. 콜라보 곡답게 이 노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CM 버전의 광고송, 포지티브 패션의 유닛 곡으로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해 인게임 내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MV에 사용되는 무대부터 너에게 잔뜩의 무대를 재활용한 것부터 시작, 타 속성의 곡들은 새롭게 작곡이 된 것에 비해 스파이스 파라다이스는 기존에 있던 CM곡에 광고성이 포함된 가사를 바꾸기만 했을 뿐 전체적인 노래 멜로디와 일부 가사들은 그대로 채용되었습니다. 물론 포지페의 곡을 또 새로 낼 경우 혹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이미 곡을 만든 시점에서 다시 만들기에는 시간과 자본, 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기에 수정만 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게임 수정본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포지티브 패션을 대표하는 단어인 정열, 긍정, 열정을 넣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첫 유닛 곡인 정열 팡팡 파래에 비해 포지페의 그림이 많이 안 보이는 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패션을 대표하는 유닛 포지티브 패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닛의 멤버들은 한 명 한 명이 개성적이고 유닛의 이름에 딱 맞는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인 유닛으로 보입니다. 각자 퍼스널 컬러 역시 빨강, 주황, 녹색이라 포지페 버전의 신호등으로도 보이네요. 아쉬운 것은 역시 두 번째 유닛곡인 스파이스 파라다이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